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여우야다가 여우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우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대로 여우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또 문지기를 여우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보좌에 앉침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역대야 2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 보시기에 두 번째 시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째로 볼 사람은 바로 한 사람, 아달리아입니다. 아달아가 누구 냐 면요, 우 리가 지난 시간 에 여호람 왕을 봤잖아요？아달 랴 는, 이 아합 의 딸, 또 여호람 의 아내 로서 아하시아 왕의 어머 니가 되는 사람 이 에요？이 아달 아가왜 우상 숭배 자 라고 적혀 있 냐면 바로 북 이스라엘 아합 의딸 이기 때문 이 에요. 아합의 그 가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오므리 왕조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던 그런 왕조예요. 여호사밭 왕과 또 아합이 서로 사돈, 인척관계를 맺어서 이 남유다에도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이아달리라는 여호람의 아내, 아아시아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이 아합의 아내, 이 아달리아는 이세벨과 비슷하게 자기 남편에 대해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부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왜안 좋냐? 이세벨도 그렇고 아달리아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저지,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계속 남편 보고 옆에서 계속하라고 하라. 옆구리 찌르고 신당 짓고 신당 찾아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단번에 내리치지 않으셨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나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단번에 처벌하지 않으세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보존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어요. 이 역대하 말씀과 이 열왕기 하 말씀에는요 아달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PPT에 같이 적은 거예요. 이 역대하 21장 6절에는 아합의 딸 그의 아내 즉 여호람의 아내라고 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슬와엘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아하시아 왕이죠. 그리고 27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아합의 집이 몇번 나온다고요? 세번 나온다는 그 구절이에요. 바로 아합의 집이 이렇게나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의 중심에 있는 왕 가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그런가? 보면은 열왕기상 16장에 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읽어 볼게요. 31절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사치돈 사람의 왕, 에빨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바로 아하 왕의 모습이에요. 이렇게나 악하니까, 아합의 집안과 사돈을 맺은 여호사밭은 진짜 어리석다고 할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에 이미 속해 있는 것이다. 아달리아는요, 우상숭배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다? 죽이는 사람이었다. 이게, 아, 죽이는 이런, 이런,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살인자, 살인자. 왜 그러냐고요? 역대야 22장 말씀을 보면요. 10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니, 자기 아들 죽었다고 그냥 다 없애는 거야. 다 살인해버리는 거야. 왜? 자기의 권좌, 왕좌를 지키려고. 자기의 욕심 때문인 거죠. 지난주 여호람이랑 똑같아요. 아우들을 다 죽였던 그 남편의 죄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뭐라 그랬죠?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사부아스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평행 말씀이 1 1기하야 11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요,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고 나와요. 둘이 동일 인물인데, 이름만 조금 다른 거예요. 아니, 여기서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물 두 명이 있어요. 아달리아와 여호사부앗.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호사부앗. 왜요? 아달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이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요아스는 살았어요. 누구 덕분에? 여호사밧 덕분에. 자기 고모 덕분에. 요아스가요. 그때 한 살이었어요. 한 살. 그한살 아기 아기는 안 죽은 거예요. 다윗의 왕선이 보존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대요. 6년 동안 아달리아가 발견을 못한 거야. 너무나 다행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또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달리아는 죽이는 자지만, 여호사부와 여호세바는 살리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호세바가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명은 자기의 권력과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인을 할 정도로 죄악을 저질렀지만 제사장의 아내된 그 자리에서 한 명은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죽이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당연히 살리는 자가 되어야죠. 무엇으로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누구를 살린다? 모든 영혼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널리 널리 땅 끝까지 전파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하게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왜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추려본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20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예레미야 21장 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도 말씀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에이 말씀은 누가 했는지 알아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옥문을 쫘라락 열어줬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한 거예요.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를 풀어줬으니까 나가 어서 나가 어서 전해.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나오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저럴수록 무엇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심판대에 서는 그런 날에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하나님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엔 나오죠.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 이심을 믿고 말씀으로 믿고 이 생명 어떻게 얻는다 우리는 값없이 얻는다 거저 얻는다. 그러니 어떻게 전한다? 거저 받은 대로 전한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자 이런 우리 모든 희망의 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또한 사람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떤 자였다. 먼저는 때를 기다리는 자였다. 역대야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은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와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야,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다음에쭉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요 여호야다가 무려 6년을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 요하스를 돌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군대 지휘관들, 레위 사람들,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요아스, 이 왕자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어요. 아주 여우야다는요,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착착착착 했어요. 뭐, 아달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이에요. 반란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왕이 세워져야 하는 그 때와 뜻을 알고 여고야다는 준비한 거예요. 이 4절에서,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 7절을 특히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해요 그리고서는 뭐, 누가 들어오면은 죽이래요. 그러니까 무장병력까지 다 성전에 배치한 거예요. 각 사람들을요, 다, 저마다의 역할을 딱딱딱딱딱 다 해가지고요, 지켜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을 다 일러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을 다 지켰어요. 이거에 주목하면 여호야다에 대한 신뢰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그걸 또 보여주는 거죠. 여우야다가 그냥 그저 그런 뭐 대충 있는 그런 주의종이 아니었다는 거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순차적인 준비로 가능해지니까 그 다음에 순서에도 혼란이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만반의 준비.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특별히 이 10절에서 또 보면, 요아스를 성전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성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왕자 요아스를 요하, 호위해서 성전에서 이제 왕이 계승, 즉위식을 하는 건데, 이 요아스가 아주 나이는 어리지만, 요아스를 정말로 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절차들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위에 올라선다는 것은 유다 임금들이 그 공식적인 행사 때 성전에서 자리 잡았던 그 위치에 요하스를 세워준 거예요. 이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라고 나오고 또열왕기하 11장 14절에 보면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이렇게 딱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역대야 23장 11절부터 그 이후까지 말씀은요, 이 요아스, 아주 어리지만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이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을 낭독하게 하면서 기름을 부어요. 진짜 왕으로 세우고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 제사장 여우야다는요, 그냥 나이 많은 그런 요즘 말로 하면 꼰대가 아닌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2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아달리가 반역이다, 반역이다! 팍! 외쳐요. 자기는 억울하겠죠. 근데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과 아달리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되죠. 극명하게.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걸 보면, 아달리아를 왕으로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빨리 자기들도 새로운 왕을 맞이하고 싶었던 것 같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아달리아가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냥 즐거워하기 바빠.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막 환호성들이 막 있었겠죠? 거기에 그냥 아달리아의 어떤 막 외치는 그런 비명 같은 억울한 그 소리는 다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달리아가 사람을 막 그렇게 죽이면서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막 공포 정치로 두려움을 안겨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백성들도 참된 사람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알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억압을 하더라도 제사장 여우야다가요 이제 막그 반란,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아달려를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제사장 여우야다는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그에서 어떤 부정한 것도 저지를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는 걸또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은 언제나 신성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이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성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 보고 계신다는 것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뜻을 따르는 자예요. 역대야 23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16절에서 21절인데요. 이걸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체결하고 바알의 우상을 척결해 버렸어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사위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신당을 부수고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라고 이 말씀이 이제 끝을 맺는데요. 여호야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새 시대의 그 기틀을 마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이스라엘, 이제 유다 민족이 다시금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의 결과로 어떻게 했어요? 민족들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다 깨부셔버렸어요. 민족들이 직접 그 모든 가정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죽이니까요, 온 성이 평안해졌대요. 아마도 백성들이 그간 너무나 누리고 싶었던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평온이 없었던 거야. 혼란만 있었던 거야.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런 개혁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요아스 있죠. 요아스 왕이 된 요아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는요. 성전 보수도 했던 사람이에요. 요, 역대야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런데 역대야 24장 15절에서 18절 가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야 여호야다가 그렇게 열심히 다 쌓아 올린 걸 누가? 요아스 왕이 또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통치자, 리더 옆에 어떤 조언자가, 어떤 그 조언자 되는 리더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순수성 회복해야 된다. 이 신앙의 순수성 회복이라는 거는 앞서 여호야다가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그 특별한 언약을 이 민족의 정체성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 여호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믿는 신앙이 무너지면 우린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이 뿌리를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 회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 다윗의 규례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그냥 한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근거해서 모든 걸 준비한 거예요. 왕의 즉위식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개혁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에 따른 거죠. 이게 되어야지 진짜로 그 힘이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 없이 뭐 여러 가지 바꾸고 뭘 세운다. 그거는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본질을 잃은 거기 때문에. 탄탄한 기초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지도자는요, 백성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났어요? 21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했어요. 평안을 누렸대요. 평온을 누렸대요. 왕이 한명 바뀌니까 모든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어요. 그걸 열심히 도운 게 누구다? 여호야다. 여우야다 같은 지도자가 또 지도자 옆에 있어야만 참된 지도자의 역할을 일러주고 지도하고 같이 갈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뭐 위에서 아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봉사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더 우리 교회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떤 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어떤 한 사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을 특별히 인용해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 을 읽을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심판과 정죄와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요. 19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 그 십자가 대속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봐야 해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과 함께 온전한 생명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써져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자리에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가 채찍엔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 이번 나니 화목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 그래서 영과 혼과 육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화목하게 될수 있는 그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계속 말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2장도 그렇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속 우리가 말했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이웃 사랑하는 게 둘째 계명이다 근데 이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이 이웃 사랑은 뭐다? 전도와 선교이다. 나누는 거다. 무엇을 나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다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데, 우리 그냥 죄인으로 있다가 죽어서 사라지면 그거 어떡할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죠. 주님 자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널리 널리 땅 끝까지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곧 사랑이고요. 복음이 곧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말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믿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행이라.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빌리보소 2장 11절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널리 널리 전파해서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인 것임을, 빛은 단한분 뿐이심을 전해야 돼요. 빛과 소금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 없으면 안 되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수많은 이들을 살리셨고,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어요.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은혜, 생명의 선물을 우리 삶에서 일단 마음껏 누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깨닫고 믿고 맛보아 알고 누려야만이 우리가 진짜 이게 왜 생명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로 실체한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곧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복음이, 복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도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도이자 선교라는 걸 반드시 알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둘째 개명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같은 것임을 복음의 적극적인 자세로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다 해서 전하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마지막 한, 한 가지만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하나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세요. 소망도 평안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 믿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새한 주간을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